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250 골드를 획득합니다. 250원. 250원. 고래에게 깽깍을. 아이고 고래가 사람 때리네. 아이고. 아이고 고래가 사람 잡네. 해서 얻은 골드입니다. 제비 집중 정밀. 킹중 갓비. 아쉬. 그래도 박제다 박제. 아까 너무 센데. 지나치게 강해진 까까. 괜전 발놀림. 아니 잠깐만 딜카드. 아씨 딜카드 안줌? 발하 발바. 카드 좀 줘봐요. 단분사. 어 잠깐만. 어우씨 도갈 안 살 뻔했네. 카드 파밍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엘리트 갔다가 우어 만나서 바로 고래 본다. 어씨. 근데 포션이랑 체력 있으니까 가볼까? 근데 엘리트 두 발이나 있는데 카드가 없어. 카드가 타격밖에 없다고. 그래도 포션 있으니까. 아씨. 다행이다. 미친. 잠깐만 갓댁 가는건가? 제비 고생이 고생이. 지금 너무 딜카드 없다. 루크린이 남았습니다. 토독. 건무 고개 망단.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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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가 좋아하는 거 3개 나왔네. 도갈이라서 볼 수 있는 거 많으니까 저거 넣어놓을까? 아씨 망단 넣을걸. 갑분사. 초록사기겐
단 두 가지만 넣을까? 공격 카드는? 엘리트를 갈까? 물음표를 갈까? 불을 볼까? 일반 몹이랑 엘리트 보면서 카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강화 카드 나오니까. 우리는 이 게임의 미래를 알고 있다. 이게 죽는다고? 일단 포션 벨트니까 좀 낫겠지? 걔도 안 나오냐? 야, 걔도 줄 거지? 믿는다. 계산된 도박. 아씨. 튕겨내기 할만하다. 근데 나중에는 저 튕겨내기도 똥인데. 그래도 집어넣자. 브레츠 호도도도도도도도 템플 넣을까? 템플이 낫겠지. 달팽이 생각해서도. 달팽이 사극형인데. 불격? 불격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욕심을 좀 부릴까? 여기서 욕심 부려도 되겠지? 아닌가? 안 되나? 욕심 부리면 죽나? 템플은 근데 욕심 아닐 거 아니야. 2막, 3막 엘리트전, 보스전에서 계속 쓸 텐데 차라리 유독이 나은가? 제비 강화할까? 무력화? 걔도 언제 나오냐? 유독 능지 능지처장. 아, 일단 멸시. 게시슬램을 드리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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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졸라 무섭다. 야, 이 게임이 너무 무섭다. 아드가 나올까? 셋다 주세요. 아드지 이거는. 붕대잖아. 붕대 있으면 솔직히 방어도에 그렇게 목맬 필요 없다. 반구밖에 없네요. 선전 가서 제거하고 물음표에 도서관이라도 찾아보고. 아무튼 빨리 진짜 궤도가 뭐냐, 궤도 나오면 터져.
조금 바꿔봐라면 궤도가 안 나오면 내가 더 질 수도 있습니다. 좀 슬프네요. 탈출구 특 탈핑이가 좋아. 아니 세상에. 일단 예비는 사야지. 걔도 해야 한다 그냥. 진리학과도 안 나오고. 크신 포션. 궤도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그리고 궤도가 안 나왔다고 한다. 물음표에서 돈 달라는 이벤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껴둘까? 야야야야. 아. 강화 너무 좋은데 이거 붕대라서 괜찮지 않나? 그래도 까불지 말고 강화할까? 붕대인데. 올 강화큼 부자넥. 아이 붕대인데. 고민되네요. 붕대인데 배째도 되는 거 아니야? 걔도 안 나오고 이제 예언 금지 이런 거 적어놔야 될 것 같아. 예언 밴 구르기 연구 방해. 강화할 게 없어. 참여 작가. 이거 이대로 카드 계속 안 잡히면은 위험한데. 솔직히 지금까지 조금 위험이랑 거리가 멀긴 해. 체력 상태가. 근데 계속 이 꼴로 가면은 장담 못한다. 돌진 너무 갓카드라서 넘고 싶지만 대갑축이 중요하다.
에라이 그제 뭐. 아, 똥캠. 코스 너 임마. 아 진짜 스네코 진짜 칼치칙보다 더. 공포. 아이고 이거 졸라 위험하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쥐약 걸었어. 제발 킹염 가션 들게 안 붙네. 이거 환살이라도 집어야 되나? 환살의 나라로 오세요. 망다? 구르기. 아이 집어야 되나? 아 걔도 들게 안 나오네. 걔도 나온다 치면은 안 집는 게 제일 좋은데. 중요한 건 걔도가 없다. 웬마야. 작은 노답 사명제. 나만의 개노답 사명제. 나작산. 왜 이딴 것만 남아요. 제발 닭꺽? 닭꺽 필요없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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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젠장 되죠. 딴 따다다단 따다다단 딴딴. 그래서 작은 애들한테 저거 뭐냐? 핸드 엄청 잘 잡히네. 여기다 근데 대기 얇은 덕분이지. 갑분사 두어플갱어 도갱 환살 도갱. 근데 아 도갱 필요 없겠지. 유령의 영상 찍을까? 캐도님 제발. 도박된 계산.
평생. 아이고, 빌어먹을 거. 짐승 속상. 상점 가야 되는데 블리트가 저기 있네. 환살 공포 펜촉 겁나 세. 오. 아, 근데 하필 고개랑 같이 나오냐? 고개를 못 먹잖아 이러면 고기가 빠졌잖아. 아씨, 아니 빡공 해봤네. 이번 턴에 고개계도 저 어디 갔어? 이거 펜촉을 빼고 아씨 왜 뺐지? 펜촉답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불이일격? 무력화면 충분할 거고. 이제 고개 제비 그리고 전략가 요런 것만 좀 있으면 클리어를 하지 않을까? 환살 꼬챙이로 야구공 찍고 5코스 다 때려주네. 야구공 튼튼한 거 봐. 룸방구는 이렇게 사기당해도 참아야 돼. 너무 슬프다. 순수 나와도 집을 나눠서. 고마워요 석세 달력 귀지삐. 아 귀지삐 너무 좋은데 진짜 이게 하필 룸바구야. 그래도 갓지삐 안칠 수가 없지. 형상을 강화를 할까? 귀지삐 필요 없는 거 빨리 태우고. 이게 확실히 되게 드로우가 많이 모자라. 이렇게 들어 없을 때는 괜전이라도 있으면은 편한데.
돌게 돼. 순수 찾아볼까? 강섬 헛디딤 참손 동대감기 없네. 아쉽다. 분감 찾았으면은 쓸걸. 필요도 없는 거. 분감 찾았으면은 다행이지. 진짜 괜전히 있으면 좋겠다. 이제 흐리탐 같은 거 나오면은 흐리탐도 챙기고. 아씨. 아, 맞아서 다행이다. 수리검, 수리검, 수리검. 이거 리얼입니까? 이걸 수리검을 준다고? 빈 리검, 갓 리검. 희귀우물, 이거 켈리각이다. 내가 봄. 아무튼 켈리. 이샤 행복회로 돌아간다. 아, 행복회로 다타요. 괜찮 주셈. 괜전. 아씨. 발돌림이냐 제비냐. 제비 받다 주시봐. 어차피 붕대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안돼, 화상 다섯 개 넣는 놈이다. 얘는 포션 써서라도 빨리 잡아야 돼.
아씨 모자라다. 아 제발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 말라고. 진짜 괜찮아 있었을 건데. 아씨. 아씨. 아우. 어 펜타그래프. 제비까지. 도박꾼. 젠장. 한살 두 개 쓰면 두 턴 동안입니다. 고개 또 나왔네. 아 고개 세 장이어서? 세 장이면은 조금... 조금 오버했네. 눈알요? 눈알은 껐다 켜면 됨. 쉿. 작도? 작도까지 사면 다음 층에서 돈 조금 헤매지지. 프리탐. 아휴 이거 달팽이 잡기 빡세겠는데. 제발 달팽이 나오지 마라. 달팽이 진짜 힘들겠다. 불쾌는 키카드고. 달팽이 나와서 죽고 빡총. 아 대본 유출됐네. 그 뭐야 잠크리즈다. 뭐야 이렇게 파워카드 없어? 야, 파워카드 없는데 왜 이렇게 파워하냐. 아 파워카드 있네. 아 이거 큰일났네. 야, 달팽이한테 쪽도 못 쓰는 덱인데. 아 달팽이 너무 싫다. 아 팽이. 빙팽이는 환살 고챙이 요런거 해주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지금 괜전도 없음. 상방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붕대라서.
썸네일 보증 쓰죠. 아, 그딴 보증 필요 없는데. 그냥 달팽이 꺼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전 없는 게 진짜 크네. 공을 그만 넣으면 탱이 알려주는 모드. 와우, 다행이다. 달팽이 나왔으면 빡종각이었는데. 또 나서 안녕. 또 나서 안녕. 아... 아니 근데 왜 부금 안 나옴? 불편하네요. 커집비 쓰는 게 나았을까? 저것도 인공물 까놓아야 되는데. 아, 견저님. 이번 턴 안 맞죠? 달팽이 못 캐는 덱인데 놀랍게도 달팽이가 안 나오네요. 정말 놀랍고. 아 이래서 언제 잡어? 아이 대꾸대기네 이거. 이제 총매 나오면은 칼픽이다. 에이 궤도가 두 장이었으면은 내가 저 고개를 안 넣었을 텐데 궤도가 한 장이라서 너무 불안해서. 이번 턴은 안 맞는 턴.
심장에서 그만. 괜전되나 임마. 상점에서 괜전각이다. 괜전. 아씨. 전략가도. 야, 이게 이렇게 나오네. 조잔데. 윙크 윙크? 저 누나를 뽑아버려야 하는데. 무한의 검날로 수리검 보자. 환살 쓰고, 아, 젠장. 첫 턴에 때리네. 방패 아닙니까? 첫 턴에 제가 때렸으면은 이번 턴에는 창이 때릴 차례인가? 아니면 그런 거 없고 쌍방으로 다 패나? 이번 턴 창이 때리고 이제 이번 턴에 방패가 때릴 차례죠. 방패 죽이고 싶은데. 영상 쓸까? 99방어 역겹다. 알펜촉. 상방은 퍼펙트 했고, 심장은 포션 좀 좋은 거 줘봐라. 숫돌. 이씨. 아, 뭔 타격. 타격 같은 소리야, 진짜. 불격? 불격. 필요 없겠지.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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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괜전 없는 게 이렇게. 섬탑이니까
연타 나오.. 아니 단타 나오겠죠? 아니 이걸? 섬탑이? 아 붕대 이거 왜 들고 있냐. 대기 많이 약하네요. 괜찮아. 깨기만 한데. 리건 킹갓건 아이 대꼬라지 봐 진짜. 아 그래도 유물 유물발 버스 잘 타는 것도 실력이다. 수리건 붕대 버스를 타자. 버스 중 사일런트 차라리 내게 팽이가 없었더라면 서순을 안 했을 텐데. 응? 다음 턴에 잡았네. 포션 해주거라. 형상도 필요 없었네. 수리검 갓갓 카드 갓갓 유물 카드가 아니지. 완넘 되게 오랜만에 완넘하는 것 같다. 피어싱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완놈이야. 그래도 걔도 나와서 살았지. 걔도라도 없었으면은 힘들었지. 이마차 핑핑이 나왔으면은 핑핑이 나왔으면은 좀 힘들었겠죠. 룸방구라서 힘들었지. 저거 룸방구 아니면은 불쾌 넣고 템플 돌리고 하면은 아 그래도 힘들겠다. 달팽이 못 깰 만한 덱이야.